닉네임 멋진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. 모아데이터이고요. 5,340원의 비중 30%.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? 추매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. 자, 모아데이터 오늘 종가는 5,04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. 승은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거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이 로봇이나 AI 관련주로서 작년 이제 10월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이제 9%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분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.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뭐 비중이 30% 정도가 되시는데 뭐 추가 매수까지 이제 권고를 해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 한 종목에 이제 몰빵하는 것과 네.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데이터 관련된 이제 정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이면서 보통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줬었던 게 최근에 이제 모아 데이터였죠. 그래서 3월 달에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제 3, 4월 달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이 좀 나오게 되면 역시나 또 단기적인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굉장히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21선 좀 지지를 좀 해 주면서 역시나 반등 추세가 좀 나오게 됐고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또 AI 관련된 또 소식이 좀 전달이 좀 되죠. 이제 GPT 관련된 또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 사항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 나올 여지는 좀 있겠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드리게 된다면 AI 테마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내로 또 이제 강한 이슈가 또 하나가 끝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에 시세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해 주시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.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관련된 테마가 보통 이제 시장의 폭락이 두 번, 세 번 나오게 될 경우에는 테마가 차트를 다 이탈하면서 보통은 깨져버려서 쭉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대형주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굉장히 또 편식같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? 사실 중대형주들은 사실 오늘 좀 그래도 하락률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지금 오늘 증시는 코스피, 코스닥 다 올랐지만 사실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. 그죠? 대다수의 종목들, 하락 종목이 지금 상승 종목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. 자,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요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하게 된다면 짧게 좀 봐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5,500원 그리고 5,800원 이 부근에서 말씀드린 다시 5,500원에서 5,800원 전고점까지 거의 다다르는 시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차익 실현하고 빨리 끝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너무나 이제 옥석가리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 쪽 관련된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거의 제가 이제 정부 일정들을 많이 아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요. 지금 이번 주에 되도록이면 좀 끝내시는 전략들이 어떨까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번 주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,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